K리그 5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아, 또 5라운드를 마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또 이번 5라운드는 또 금요일 두 경기, 토요일 두 경기, 일요일 두 경기가 열리면서 아주 이제 잘 분산이 됐던 것 같아요. 경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대구가 성남을 3대1로 꺾고 그리고 울산도 서울을 2대1로 역전을 하면서 지금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경기를 보면 이제 제주가 홈에서 전북을 잡아내고 2대0, 그리고 수원과 포항은 1대1로 비겼네요.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 경기는 아 인천, 이천천 더비. 천천 더비. 인천이 김천을 1대0으로 잡아냈고 강원은 수원FC한테 올 시즌 처음으로 이제 두 골을 허용하면서 수원FC한테 2대0으로 패하고 말았네요. 아 5라운드에서 가장 뭐 눈에 띄었던 점은 어떤 점이었나요? 제가 금요일날 울산과 서울 경기를 다녀왔거든요. 네. 그 경기를 보면서 와 이청용이랑 박호가 경기를 끝냈구나. 후반에 들어왔고. 네, 라고 할 정도의 정말 멋진 퍼포먼스를 두 선수가 보여주면서 후반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자 서울 얘기부터 꺼내자면요. 네. 서울이 이제 타팀들에게 읽히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시작하자마자 조영욱 선수가 정말 멋지게 턴을 하고 득점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 그 득점점은 너무 좋았어요. 네. 그 과정에서 김기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신영민 선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는 신영민 선수가 들어와도 울산은 4백을 쓰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이 지금 3백을 쓰는 팀한테 고전하고 있다 라는 거를 홍명보 감독도 인지를 했고 신영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3백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면서 울산이 게임을 잘 풀어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안익수 감독의 약간 그 패턴, 축구의 스타일이 좀 읽히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안익수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막판에 서령우와 윤종규 선수가 부딪히면서 엉키면서 서로 넘어졌는데 심판이 PK를 선언했죠. 결과적으로는. 네, 결과적으로는 선언을 했어요. VAR 보는데 7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오래 봤어요. 정말 여러 각도에서 다 확인을 했고 그 번복 없이 정심으로 PK를 주었는데 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네. 아니라고 봤습니다. 윤정규가 주심 바로 하나요? 아니 뭐 아, 물론 이제 주심이 더 가까운 거라서 잘 봤겠지만 우리보다 가까이서 봤잖아요. 네. 윤정규가 먼저 이제 상체가 어깨가 집어넣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이 팔에 엉킨 거지 결국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설령우가 오히려 더 밀치는 모습이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두 선수가 좀 튕기는 듯하게 넘어지는 그런 이제 뒤에서 보면 또 그런 모습도 보였고 그렇습니다. 저는 딱 순간적으로 딱 그 장면이 딱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아 저건 패키 아닌 것 같다. 파울 아닌 것 같다. 파울 안 불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든 건 그랬어요. 아 저는 리플레이 전에 경기 내용을 보고 둘이 넘어졌을 때 PK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서령우 선수가 너무 정말 리얼하게 걸려 넘어진 것처럼 저 멀리서 봤을 때 보였거든요. 그래서 PK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온필드 리뷰를 확인하는 결과 여러 각도에서 보니까는 이게 PK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뭐 심판이 잘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가까운 거리에서 봤으니까. 네. 네 우리 또 못 본 또 TV 또 중계화면에도 안 보였던 장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멀리서 중계석에서 또 안 보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정말 심판의 권한 같아요. 네. 네 제가 봤을 때 그 장면을 뭐 PK다, PK 아니다 이거를 뭐 지금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심판의 권한으로서 저는 심판이 잘 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PK 얘기가 나오니까 수원과 포항 아. 그 경기에도 이제 PK가 결과적으로 PK 세 번 나왔는데 아, 그렇죠. 네, 1대1 두 골. 근데 김건희 선수가 놓쳤던 PK 그 PK가 발생한 그 과정 오현규와 박승욱의 충돌 그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땐 라는 이렇게 물음표부터 이건 PK다. 자 포항이 얻어낸 첫 번째 득점 장면, 예, 그건 PK, 확실한 PK, 핸드볼 포항이 핸드볼한 그 장면도 그것도 PK. 근데
그 1대1 치고 가는 상황에서 이제 어깨를 누가 먼저 넣냐 아니냐에 따라서 PK를 결정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라는 좀 물음표가 들긴 했는데 이것도 온필드 리뷰를 했죠. 네, 온필드 리뷰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 심판이 PK를 줬습니다. 그럼 PK가 맞다는 얘기라고 뭐 봐야 되겠죠. 뭐 맞겠죠. 맞겠는데 처음에 저건 PK다! 라는 이제 딱 확신이 드는 또 그 장면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팬들이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굳이 또 황현희 의원이 현장 다녀온 강원 수원 FC 그 경기에 또 또 안 좋은 좀 좋지 않은 또 일이 있었어요. 디노 선수가 부상으로 실려 나갔는데요. 들 것이 들어왔다가 다시 응급차로 바뀌면서 응급차를 타고 나갔어요. 바로 병원에 가야 될 위급한 상황이. 이게 선수가 경합 과정에서 부딪히게 돼서 넘어지면은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부상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이거 혼자서 턴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다 보니까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킬레스 쪽이 끊어진 게 아닐까. 아직 뭐 검사 결과는 아직 언론에는 배포가 안 됐지만은 그 과정을 봤을 때 발목은 아닌 것 같았고 종아리나 아킬레스인데 응급차가 들어온 거 보면은 이거는 종아리보다는 아킬레스가 끊어질 확률이 더 높다 라는 생각이 드는 좀 안타까운 부상이었죠. 누가 뒤에서 발로 찬 것처럼 툭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한번 디노 선수가 넘어지면서 뒤를 한번 봐요. 이게 정말 누구한테 차였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게 부상이 정말 큰 부상입니다. 이거는 정말 강원에서 최영수 감독도 경기 전에 디노가 정말 잘해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노가 부상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고면 선수도 지금 나가 있고 그리고 이정엽 선수의 득점포가 터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원이 정말 힘든 또 분위기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부상 소식이 전해졌고 뭐 강원 입장에서는 경기도 졌고 또 스트라이커 또 외국인 선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외국인 선수가 또 부상으로 빠지는 좀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제 5라운드까지 마쳤는데 오늘은 좀 짧게 이제 시즌 5경기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북. 아, 전북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지금 11위. 개막전에 1대0 승리를 했죠. 네. 자, 그 경기만 보고도 전북 팬분들은 까붓했지 약간? 아니, 그럴 거예요 아마. 경기 내용은 좋지 않아도 이겼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승점을 쌓고 가다 보면은 경기 내용도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2라운드부터 반복되는 연패에 빠졌고요. 무득점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3연패 하는 동안 득점이 없었다는 게 네. 전북답지 않은 지금 모습인데 지금 12개 리그의 12개 팀 중에 득점 순위가 지금 최하위입니다. 한 골이요? 두 골. 아, 두 골이죠. 네. 대구전에서 한 골 넣었으니까. 두 골이죠. 네. 이 닭공을 하던 외치던 전북이 지금 정말 전북답지 않은 지금 모습인데 어떤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자 인천 하면은 색깔이 어떻게 떠오르세요? 인천. 네. 인천 또 수비 단단히 하고. 네. 또 이제 미드필더에 또 이명준한 또 걸출한 또 미드필더가 네. 왔고. 네. 그리고 무고사 있고 뭐 네. 측면에 그냥 발빠른 선수들이 막 뒷공간 파고 들어가고 네. 크로스 올리고 네. 결정짓는 그런 네. 것들. 그죠. 자, 울산 어떠세요? 울산은 화려하지 네. 일단. 네. 화려한 선수들이 뭐 어쩔 때는 뭐 선이 굵기도 하고 네. 어쩔 때는 또 아기자기하고 네. 또 결정력 좋고 네. 수비도 단단하고. 네. 그죠. 자, 전북 어떠세요? 전북이 원래 닭공이었는데 봐봐 이거 그러니까는 지금 전북이 올 시즌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천 얘기하면 인천이 진짜 뚜렷한 색깔이 보이고 울산 얘기하면 울산이 뚜렷한 색깔이 보이는데 전북이 그런 색깔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거네. 네, 뭐 수비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공격 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미드필드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공수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지도 못하고 있고요. 이거는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북이 멤버들이 바뀐 게 크게는 없잖아요. 크게 없죠. 그러니까 정말 큰 문제죠. 그러니까 네. 더 미스터리네. 네, 그렇죠. 선수가 많이 바뀐 상황에서 리빌딩을 하고 있는 뭐 중간에 이렇게 연패가 오고 하면은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은 팀이 잘할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 텐데 우승을 거머쥐었던 선수들이 대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초반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다? 이거는 솔직히 김상식 감독의 문제보다는 저는 선수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 선수들이 뭐 단합을 해서 미팅을 좀 선수들끼리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든지, 아니면 진짜 안 되면은 뭐 합숙을 자처해가지고 뭐 선수들끼리 으쌰으쌰 해보든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유 중에 뭐 공격력 일단 부족하니까. 뭐 구스타브 일류첸코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골이 안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2선이나 이런 후방에서 지원이 좀 필요한데, 저는 이제 한교원의 좀 부재가 좀 아쉽네요. 아, 한교원 선수가 없는 것도 크죠. 사이드에서 좀 뭐 흔들어주고 뭔가 과감한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문선민, 송민규 선수가 있지만 한교원 선수는 또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북의 최적화된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한교원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점, 그리고 윙백의 이용 선수도 무슨 부상으로 빠지면서 최철순 선수가 지금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힘에 붙이고 있다는 점이 지금 가장 아쉬운 점이죠. 그렇죠. 네, 뭐 오늘 기사 보니까 또 이제 김문환이라든지 뭐 김진규 이런 선수들 또 영입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뭐 김문환이 오면 뭐 그런 오른쪽 측면은 조금 더 이제 숨통이 트일 그런 전망도 보이고요. 네, 어쨌든 전북이 어떻게 이런 또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뭐 관심이 모아지는 리그 초반입니다. 다음 눈에 띄는 점, 이 상위 순위표 보니까 또 우리 1년에 얘기 포항, 인천. 제가 시즌 전에 힘들 것이다. 아, 인천은 아닌데. 인천 아니지. 인천 아니에요. 포항. 포항. 포항이 힘들 것이다. 대구도 좀 얘기했었는데. 대구도 얘기했었죠. 대구도 지금 올라, 그렇죠. 이제 천천히 올라오고 있죠. 아, 그만큼 올 시즌 K리그 재밌다. 그렇게 포장하지 마시고. 그만큼 재밌다. 자, 포항. 네. 예상밖에 선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제가 전북 앞서 전북의 감독 문제가 아니다, 선수들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포항 정말 김기동 감독이, 이건 감독 문제야. 네, 이건 진짜 김기동 감독의 지도력이다. 이건 감독 문제야. 네. 이거는 정말 포항 선수들을, 포항 선수단을 꾸리고 지금 이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다. 그것도 지금 홈에서 한 경기도 치르지 않은 상태다. 계속 원정을 돌아다니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다라는 거는, 아, 이건 정말 김기동 감독의 지도력이 아닌가, 리더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력 플러스 리더십이다. 네. 네. 지금 포항을 경기들 몇 면을 쭉 보면은 지금 득점이 지금 최다 득점 1위예요. 포항이 작년에는, 지난 시즌은 좀 득점력이 좀 부족했지만 2020년도에 최득점 1위를 했던 팀이거든요. 일류첸코 막 있던 시절에. 그 1588 그 시절.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뭐 멤버의 뭔가 무게감은 조금 그때보다는 조금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허용준, 임상엽 이런 선수들이 지금 3골씩 넣고 있고. 네.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광혁 돌아온 그 또 스피드 레이스 아닙니까 또. 이광혁, 그리고 뭐 이적한 정재희 이런 선수들이 측면을 그냥 마구 흔들어 주고, 가운데서 그냥 득점폭 빵빵 터져주고, 임상엽도 뭐 중앙이든 측면이든 가리지 않고 수비까지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 포항이 또 강력한 또 공격력으로 리그를 지금 판도를 좀 흔들고 있는데, 아, 이 어디까지 갈까요 포항? 목표가 갑자기 우승으로 바뀌었어 지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선수들이 이제 자신감을 찾은 건데, 포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은 얇은 선수층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장기 레이스로 보면은 이 선수들이 지금 잘해주고 있는, 앞서 말했던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과연 이걸 어떻게 잘 메울 것인지가 지금 포항의 가장 고민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말미쯤에 김기성 감독을 만나봤을 때는 50경기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시즌 최종전이 올 시즌 50경기째다. 그 선수층으로 그 많은 경기를 또 소화했던 그런 또 경험이 또 있으니까 올 시즌도 무더운 여름 이런 시기를 또 잘 극복할 것으로 또 기대가 많이 되는 포항입니다. 또 인천은 어떻습니까? 인천 지금 3위. 항상 시즌에 항상 인천에 이제 가을 되면 좀 그렇게 바짝바짝. 네. 지금 봄인데 좀 추운 봄 아직은. 근데도 인천이 지금 3위까지 올라갔어요. 다섯 경기에서 3승을 했습니다. 중원에 선수 영입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치.
정말 여름과 이명주 선수가 보강됐다는 점이 인천의 가장 큰 후학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또 스타일이 굉장히 장단점이 퍼즐이 잘 맞아 잘 네. 맞은 조합인 것 같아. 두 선수 두 선수 경찰청 군 복무도 같이 하면서 서로 뭐 많은 시간 함께 했잖아요. 경기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좋은 호흡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잘해주고 있지만은 저는 포항과 마찬가지로 선수층이 얇은 인천에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빠지게 된다. 아 물론 김도 선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좀 중원의 무게가 많이 떨어지면서 또 실점을 허용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인천이 또 얼마만큼 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고 또 상승세의 이유 중에 하나 또 무고사. 아 무고사 정말 작년에는 살짝 부진했죠. 네, 살짝 부진했죠.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뭐 부친 상품도 있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라앉았었는데 다시 또 뭐 두 골 넣은 거 골도 골이지만 이 경기에서의 그 영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예전에 라돈치치가 있었고 인천에 대안이 있을 때 딱 그 느낌이 올 시즌 딱 들더라고요. 와 급급이면 진짜 뭐 사고 치겠네. 올 시즌 사고 칠 것 같습니다. 네.